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품 분갈이 두 개를 해보려고요. 오랫동안 지금 분갈이를 못해주고 있는 두 아이가 있네요. 방울복랑하고 베이비핑거. 방울복랑도 그렇고 베이비핑거도 그렇고 예전 영상에 분갈이를 한 번씩 해드리고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아이들은 아니었었어요. 제가 분갈이 했을 때. 둘다 대품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대품 분갈이 하는 것도 소품 분갈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거 대품 분갈이 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방울복랑하고 베이비핑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키우는 방법 공부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방울복랑하고 베이비핑거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요거 화분, 노란 화분하고 하늘색 화분, 네, 그리고 분갈이 하기 위해서 다육이 볼하고 황토 볼하고 흙도 펄라이트 다육이 볼, 다육이 배양토 이렇게 1대1대1로 섞어놨습니다. 분갈이 한 후에 학명이라든지 키우는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방울복랑은 좀 여름에 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강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이 대품들은 흙이 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흙을 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요즘 뭐 마사가 또 성분이 안 좋다고 하고 하니까 일단 저는 장갑을 꼭 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흙을 털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합니다. 일단 방울복랑부터 털어볼게요. 흙이 좀 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단단해가지고 분갈이가 할 시점에서는 흙이 단단해서 이렇게 누르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핀셋으로 한번 네, 뒤에를 이렇게 하니까 쫙 빠지네요. 이렇게 해서 목대를 잡고 이렇게 뺐습니다. 흙을 털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품이니까 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분갈이 할 때가 돼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흙이 잘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뒤쪽을 눌러주니까 이거는 이게 흙이 그렇게 딱딱하진 않네요. 목대가 좀더 약하니까 살살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핀셋으로 하니까 딱 빠지네요.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니까 살짝 잘 빼지네요. 네, 이렇게 제가 방울복랑 있잖아요. 요거 뿌리 정리를 해왔는데 와,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잘 내렸답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대품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거 베이비핑거 있잖아요. 요거는 뿌리가 좀 약해요. 저 방울복랑에 비하면 뿌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배우기로는 베이비핑거를 요한 2년 정도 이상 키우잖아요. 요거는 뭐 2년 이상 충분히 된것 같아요. 한 4, 5년 된것 같은데 요 2년 이상 키운 요 뿌리는 조금 정리를 해줘 갖고요. 다시 내려서 키우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뿌리 정리를 조금 밑에 해주고, 방울복랑도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화엽 정리도 좀 해주고요. 일단 요거 베이비 핑거부터 해줄게요. 근데 참 이렇게 흙을 털다 보면,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좋은 흙을 많이 안 써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는 진짜 흙을 좋은 흙이랑 흙은 다 쓰는데도, 사원처럼, 농원처럼 예쁘게 되질 않는데, 흙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고 하는데도 또잘 자라는 거 보면 흙이 참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저희는 또 좋은 흙을 써야 되겠죠? 밑에 이렇게 뿌리 정리를 좀 해주고요. 또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되니까, 밑에 잔뿌리 있잖아요. 좀 정리를 해줍니다. 베이비핑거는 좀 약해가지고 만지기가 상당히 뿌리 정리를 밑에 이렇게 뿌리 정리를 좀 해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방울복랑, 이거 또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 이거는 아주 튼튼하게 내려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밑에는 좀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뿌리가 또 다시
완벽하게 내리겠죠? 네, 방울복랑 정리가 됐고요. 베이비 핑거도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다 놓을게요. 두 개 같이 심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앞쪽이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요것도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심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깔망 깔아줘야 되겠죠? 양쪽에다가 깔망 깔아줍니다. 향토불. 향토불을 조금씩 깔아줘요. 그 밑바닥이 거의 여기가 이렇게 닫힐 정도는 다 넣습니다. 이렇게 큰 합은 쓸 때는 항상 쓰는 게 왕겨를 써요. 이 왕겨가 이렇게 식물에도 좋지만 이게 또 배수가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또 썩으면 거름까지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또 가볍기도 해서 또 이렇게 이동할 때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왕겨를 깔겠습니다. 이 뿌리가 베이비 핑거는 뿌리가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요거 배수층을 많이 깔아줘도 돼요. 거의 2분의 1 정도 깔았습니다. 방울복랑은 조금 뿌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깔아줍니다. 흙을 넣어야 되겠죠? 흙은 제가 이번에는 황토불을 안 넣고 다육이불을 넣었어요. 흙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이 정도 베이비 핑거는 거의 꽉 찰 정도로 흙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방울복랑도 넣어줍니다. 방울복랑부터 한번 심어볼게요. 이쪽이 예쁜 쪽이 와야 되니까 예쁜 쪽을 앞쪽을 둬요. 앞쪽을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심어주고요. 쉽게 잘 심어졌네요. 아주 화분이 딱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는 분갈이가 완성이 됐고요. 조금 이따 이거 다육이불 깔아주겠습니다. 베이비 핑거 여기가 앞쪽이거든요. 여기가 앞쪽을 중심으로 해서 심어보겠습니다. 뿌리가 다 정리된 상태고요. 뿌리가 약해가지고 심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여기가 앞쪽이니까 앞쪽을 중심으로 이쪽보다 이쪽이 더 이쁘네요. 훨씬 아이들이 얼굴이 바꿔주겠습니다. 앞쪽을 예쁘게 심어야 되니까 이쪽이 이제 앞쪽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다도 흙을 좀 더 넣어줘요. 이렇게 줄기가 흐느적거리는 아이들은 잘라서 다시 심어줘요. 꽃대를 얘네들은 이렇게 좀 늘어뜨려가면서 키우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흙을 좀 더 넣어줘갖고 이쪽으로 좀 빼줘요. 나머지 아이들, 여기 떨어진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 뒤쪽에 빈 곳에 다시 심어줘요. 떨어진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이렇게 느려뜨려서 이렇게 이거는 심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심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대품, 대장정의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게 막 착착 늘어진 아이들이 있어서 분갈이 하기가 힘들었는데, 늘어진 아이들 몇 개 이제 잘라가지고 다시 심어줬고요. 그리고 이거 꽃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이거는 이제 꽃대 정리는 수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정리를 한 1cm 정도 남겨두고 꽃대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뭐 베이비 핑거는 그렇게 꽃도 이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수영이 지금 좀 망가지고 있어요. 다 잘라줍니다. 한 1cm 정도 남기고 잘라줘요. 수영도 이렇게 잡아주고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불 깔아주고 키우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노란색 화분에 이 다육이불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또 다육이불 깔아줍니다.
베이비 핑거는 이렇게 늘어지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늘어진 것도 몇개 있어도 이쁩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키우는 법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대품을 분갈이를 한번 해봤어요.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늘어져 자라져 있어가지고 분갈이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방울복랑 키우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둥글둥글하고 길쭉한 요 잎에다가 물을 머금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봄, 가을, 겨울은 그런대로 요 아이가 잘 살아요. 방울복랑이 조금 키우기 힘들다는 건 아시죠? 근데 요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요게 원산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고온 건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온 건조하지만 이게 습도가 많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한 여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어요. 방울복랑 특히 여름을 잘 견뎌야 합니다. 습도가 많기 때문에 5월 초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했잖아요. 한 며칠 있다가 물을 흠뻑 준 다음에 지금부터 물을 아예 끊어야 돼요. 단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7월 달에는 아예 이 화분 속에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름만 잘 나면 아주 잘 크는 그런 방울복랑이랍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방울복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관리하는 그런 법을 제가 다 지난 영상에 놔뒀거든요. 방울복랑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그 영상을 찾아보시고요. 학명은 코틀레돈 오르비굴라타예요. 이 코틀레돈 속이 팬댄스라든지 운동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코틀레돈이란 그 뜻이 동글동글한 그런 이렇게 빈 공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방울복랑은 그렇게 여름만 조심해서 나시면 되고요. 요것도 햇볕 좋아하고 바람 잘 통해 주시고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살균제 잘 뿌려 주시면 아무런 이상 없이 잘 크는 다육이랍니다. 베이비 핑거도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자세하게 베이비 핑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삼색 교배종이에요. 파키피덤하고 에케베리아하고 세덤 속의 삼색 교배종이에요. 성미인하고 정냐하고 구슬얼기 이세 개가 부모예요. 요것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답니다. 학명은 파키피덤 마추카의 베이비 핑거예요. 방울복랑보다는 키우기가 쉬워요. 요거는 병충해도 많이 없고 아주 자기 혼자서 잘 자라는 아이인데 요것도 물만 조심해서 주시면 되더라고요. 요게 좀 물을 너무 많이 주고 통기가 잘 되게끔 그런 흙으로 심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물음병이 올 수가 있고요. 요것도 물만 주위에서 잘 주시고 햇볕과 바람 잘 통해 주시면 이건 병충해 피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키우기가 아주 쉬운 거랍니다. 요게 삼색 교배종이라서 특이하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데려오는 것 같아요. 베이비 핑거를. 햇빛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바람 좀 많이 쏘여주시고, 물 주실 때 주의해서 요것도 똑같이 너무 많이 주시면 물음병이 오거든요. 아무리 병충해에 강한다 할지라도 여름에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하니까, 여름에는 또 살균제, EM액이라든지 목초액 같은 거 이렇게 희석해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이비 핑거와 방울복랑. 방울복랑도 아주 이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리죠? 아주 화분에 너무너무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분갈이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분갈이 하기 전과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뿌듯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또 방울복랑하고 베이비 핑거 분갈이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날씨가 활짝 개었네요. 긍정적인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면요,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행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도 즐겁게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